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 그 하루 1분역이라는 책으로 데뷔를 했고요. 2022년 올해 독서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15년간의 지금 독서를 통해서 좀 삶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했고요. 이번에 나온 책은요, 독서 초보나 기존에 독서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럼 독서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중년이 이제 돼서 한 41살 때 독서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읽은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너무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독서를 열심히 하게 됐죠. 그 책에서 이제 독서를 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정말? 예예. 그 시크릿이 그때 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어떤 구절이 가슴에 좀 들어왔어요. 어떤 잠깐 소개할게요. 그 해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뜨고 파도는 나를 위해서 몰려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의미 없이 조금 인생을 제가 살았는데 그 구절을 읽는 순간에 아, 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그 깨달음을 좀 갖게 됐어요. 전에는 그 열등감도 많았고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 독서를 그 구절을 계기로 해서 제가 가슴에 좀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게 되었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일주일 동안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그 자신을 너무 방치하고 살았다. 그런 좀 반성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절을 보고서 읽고 나서 일주일 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잖아요. 그 구절을 이제 그렇게 만나시고 삶이 어떻게 좀 바뀌셨나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그 해가 뜨고 그 파도가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떤 자존감과 관련된 말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한 분은 자존감을 갖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두 번째 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계발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실제로 그 독서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을 책에서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서 삶을 바꿨나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분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하고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오프라 윈프리를 좋아하는데요. 그 감사일기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평범한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녀를 토크쇼 여왕으로 성장시켜준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저녁에 잘 때는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감사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지금 독서를 10년 이상 해오신 거죠? 그 10년 이상 하시면서
독서를 하니까 이게 참 좋더라 이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과 또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요. 네. 이 독서가 그 두 가지를 충족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 독서를 통해서 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요. 네네. 또 두 권의 책을 내고요. 제가 좀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효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럼 책이 이제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뭐 1년의 평균 독서량 보면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매년 네. 뭐 달라지긴 합니다만 네. 독서법 책의 저자로서 그리고 이제 41살부터 독서를 시작하신 분의 입장으로서 사람들이 왜 책을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제가 그 40살까지 책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 주변을 봐도 네. 독서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네. 이 세상에 너무 볼거리가 많습니다. 네, 네. 일단 인터넷과 그 스마트폰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TV가 있죠. 네. 네, 이 세 가지가 네. 우리의 그 독서를 방해하는 네. 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네. 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 그 대단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네. 독서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 책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 어떤 계기가 네. 어떤 계기에서 제가 독서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지금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네. 일단 흥미가 있는 네. 네, 가벼운 책부터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계기가 뭐였어요? 아, 독서 계기요? 네, 그 계기 때문에 책을 막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요. 네. 그 일단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아, 그 시크릿? 네네. 아, 우연히 네. 책을 안 읽다가 시크릿을 읽으셨는데 네네. 그 문장을 읽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책을 좀 읽지, 아직까지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아직 책을 네.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읽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네네. 일단 흥미가 있는 책부터 네. 필요한 책부터 읽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서예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 서예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서점에 가면 네. 일단 서점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부터 한번 구매하지 마시고 네네. 일단 훑어보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독서 시작할 때 일단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네. 좋아하는 책을 이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독서의 치유 효과도 이제 책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독서를 통해서 실제 치유 효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네. 독서를 좋아하면서 네네. 좋은 글이 많아요. 네, 그렇죠. 명상록 같은 경우는 예.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이 이제 드러나 있는데, 그쵸. 제가 그 한때 그 명상록을 그 벅에 두고 네. 잔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슴에 좀 잔잔한 네. 그 성찰을 이렇게 주는 네. 그런 책이었어요. 네. 이렇게 인문철학서를 읽다 보면 네. 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거나 깨달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혹시 우울증이나 요즘 그 공황장애도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황장애에 좀 걸린 적이 있었는데 네. 만사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산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책을 이렇게 필사하면서 항상 그 구절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구절 때문에 아마 제가 그 치유의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 지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네. 좋은 책으로 한번 네. 이렇게 습관적 좋은 책으로 한번 네. 치유의 힘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성공의 기본이 독서다.
이 성공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성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성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물론 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 네.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네. 정신적으로 저는 성공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진정한 성공은 네. 이 물질과 정신이 같이 성공하는 것.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네. 물질적 성공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네. 이 돈만 앞세우고 그쵸. 너무 이렇게 네. 치우쳐서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네네. 바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네네. 결코 물질적 성공은 그냥 거칠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독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뭐 여러 분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네. 우리의 올바른 인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네. 올바른 인성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 네.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독서를 통해서 이 뭔가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풍요 그리고 마음적인 평안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네. 이 물질적 성공도 사실은 네. 정신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네, 네.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자들이 네. 훌륭한 인격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완성 없이 외면의 완성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을 들 수 있어요. 그분의 생활은 단순하고 소박한데요. 특히 자선 부분에서 자신의 재산을 거의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소박한 생활을 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분의 재산만 이렇게 보지만 네. 저는 그분의 그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네. 아 부자란 정말 저런 것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써주신 건데 책에서 네. 이 독서법이라는 게 제가 쭉 봐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작가님은 이 독서법을 어떻게 좀 몇 가지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서법은요. 네. 일단 서점에 가서 네. 좋아하는 책을 이제 고를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훑어읽기를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독서법을 사용하면요. 네. 한 시간에 몇십 권도 가능합니다. 그 미국의 이 학생들이 네. 이 독서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네. 우리는 한 권을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단 한 줄만 읽어도 그들은 그 한 권의 그 독서로 쳐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보통 한 권의 책에서 얻을 만한 이 부분은요. 네. 사실 두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차감해서 훑어읽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대로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또 다른 독서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오면요. 네.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네, 귀를 접습니다. 네, 한쪽을. 네. 그래서 그 방법을 병행해서 독서한다면 네. 여러분의 그 독서 실력도 네.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훑어읽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훑어읽는다는 것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뜨문뜨문 읽는 건지 아니면 뭐 스르륵 뭐 넘겨서 보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걸 훑어읽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훑어읽기는 이제 네. 어떤 기본 법칙은 있어요. 네. 일단 이 제목과 표지를 먼저 보고요. 네네. 마음에 들면 네. 그다음에 저자를 이제 잠깐 프로필을 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목차를 이제 넘어가죠. 네. 이제 목차를 이제 훑어보고요. 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일단 네.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요. 네. 이제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소개하면요. 네. 그 우리가 이 휘리릭 넘긴다고 하죠. 종이를 휘리릭 넘기는 그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거보다 약간 느리게 저는 좀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때는 재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남들은 한번 읽을까 말까 한 책도 저는 네. 그 앉은 자리에서 열 번까지도 이렇게 훑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읽을 만한 책이다 싶으면 저는 열 번까지도 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네, 이게 훑어읽기 방법의 독서법의 방법인데요. 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추천하는 독서법 어떤 거 추천하세요? 네, 제가 네. 요즘 좋아하는 독서법이 생겼는데요. 네. 바로 낭독 독서법입니다. 오, 낭독 독서법. 네, 네. 낭독 독서가 좋은 점은요. 네. 그 옛날 조선시대 때 그 서당에서 네. 네, 공자를 맹자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천 따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낭독을 시켰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아주 좋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낭독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목소리가 커지고요. 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몸의 그 기운도 네. 올라가게 되면서 건강도 좋아져요. 그리고 이 토론 독서도 물론 좋은데 네. 낭독을 하게 되면요. 일단 토론 독서법에 연결돼서 더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저는 하루에 10분씩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낭독을 하게 되면서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이 말하는 실력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다면 네. 일단 후터읽기하고 낭독 독서법을 한번 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10분씩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0분 이상 뭐? 네, 하루에 10분 정도. 네, 대신에 매일 합니다. 매일이요? 네. 그럼 이제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시간은 뭐 자유롭게 이제 한가할 네. 때 하는데요. 네. 주로 출퇴근 시간에 네. 네, 그 차 안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안에서? 네네. 그럼 이제 그 운전을 하는 건 책을 보는 거 어떻게 그걸 하시나요? 네, 잠깐 주차장에 차를 네. 대놓고요. 아, 주차하시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이제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낭독을 하면서 책을 다시 한번 읽는 효과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네. 낭독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제 독서로 목표를 이루는 법, 이걸 또 책에 소개시켜 주셨는데, 근데 여기서 목표라는 거는 뭐, 아무 목표나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나 목표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네.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비전 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네, 네. 그 컴퓨터에 그 바로 위에 걸려 있는데요. 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비전 보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생긴 꿈이 있는데요. 이제 세바시에 출연하는 꿈도 있어요. 그걸 사진으로 이제 붙여놓다든가, 또 제가 좋아하는 롤모델을 이제 붙여놓고 이제 바라보거든요. 여러분도 그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면, 네. 일단 자기 책상 앞에 벽이나 컴퓨터 위에 붙여놓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네. 단 5분이라도 뭔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한다면 네. 충분히 몇 년 안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째 글쓰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두 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네. 지금 세 번째 책도 거의 50%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네네. 저는 매일 글쓰기를 30분 이상 하고 있어요. 오. 뭐 어떻게 탄력이 붙으면 네. 뭐 몇 시간씩 할 때도 있지만 네네. 저는 매일매일 하는 그 습관이 네. 지속될 때 그 네. 목표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매일매일 5분이라도 네. 매일
실천하는 네.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세요. 그 책을 훑어읽기를 통해서 이제 뭐 밑줄 치시죠. 네. 그리고 그걸 또 낭독하시죠. 네. 그리고 또 30분 정도씩 그 글 쓰시죠. 네네. 이게 굉장히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처음부터 잘 되셨나요? 아니면 네. 어떻게 좀 과정들이 있었나요? 네, 저도 초반에는 네. 이렇게 글쓰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독서를 그냥 취미로 네. 어떻게 시작을 했었는데, 네. 독서를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이제 같이 하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그 글이 나오면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그 글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습관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네. 글쓰기가 습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책을 읽으신 건가요? 41살부터? 네, 41살에 네. 시작한 독서는요. 네. 제가 좀 매일같이 책을 보는 편인데 네네네. 아마 1년에 네. 300권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물론 제가 책을 세어보진 않았는데 1000권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쵸. 네, 그분의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네. 저도 거기에 못지않게 네. 책을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800권 이상 책을 읽게 되면요. 네. 저절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000권 이상 책을 읽었다면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아마 추정하건대 네. 1000권 이상의 책을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럼 그 1000권 이상의 읽은 책 중에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책, 그러니까 내 인생의 책이다 이거는 이런 책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러 뭐 책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뭐 톨스토이나 네. 네, 뭐 강원구 작가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분의 책도 이제 기억에 남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책은 역시 네. 독서를 제가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네. 시크릿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책을 쓴 저자분께 제가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책을 쓰지 않았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독서라는 좋은 것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크릿의 내용을 보면은 뭐 한마디로 그냥 얘기해 보면은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네. 상상만 하면 이루어지는 건지. 네네. 네. 이 시크릿의 주요 내용은요, 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그쵸? 네. 내가 상상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이 조금 생소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했는데 네. 지금은 보편적인 생각을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예, 이루어지는 게 법칙적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네. 규명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양자 물리학이 이제 네.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에 보면 이중 슬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읽었는데요. 관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네. 원자가 네. 그 성질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우리 지구의 모든 네. 물질과 사람들을 구성하는 것은 네. 바로 원자거든요. 근데 원자가 이 관찰자가 있고 없고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원자도 거기에 맞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 미래에 꼭 이루어진다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과학적으로도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서 외에 또 하시는 거 관심 가지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네. 이 독서라는 네. 그 정신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네네.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이제 헬스나 네. 등산을 네. 좋아하는데요. 네. 뭐 휴일이면 꼭 네. 그 집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고요. 네. 그 호수 주변을 이제 산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네. 좀
근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헬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역행자로 유명한 그 자청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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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이 헬스하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8개씩 3세트를 하면 네. 충분하다. 네. 저는 이제 그 글을 읽고요. 네.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오. 근데 그걸 해보니까 네. 뭔가 성취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또 유명하신 분이 추천했으니까 뭔가 되겠지 하는 또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그 규칙을 정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운동하신다면 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독서를 이제 1000권이나 해오시면서 독서를 하길 참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네. 네. 제가 독서를 10년 네. 동안 하면서요. 네. 가장 좋았던 점은요. 네. 일단, 내면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이 마음의 치유가 있었고요. 또,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점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제가 그 전에 네. 독서를 하기 전에는 술과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일이 멀다 하고 네. 이제 술집을 이제 자주 갔었는데 네. 친구들이 지금 예전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네. 네, 너는 술 먹으면 X다. 네, 이런 네, 그런 좀 심한 말도 술 네, 많이 드셨나요? 네네. 제가 네. 또 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새벽 4시까지 우와. 3차, 4차까지 야. 갔던 적이 많아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술고래였었는데 네. 그 더불어서 또 게임도 좋아했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게임 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30대 때 네. 10년 동안 게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네. 중독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좀 열심히 했는데 네네. 하루는 아내가 네. 집사람이 이제 제가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들어오지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모니터를 딱 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너 네. 미쳤냐 네. 이런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네.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너무 네, 네.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 게임 중독도 이혼 사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네. 좀 마음에 좀 반성이 돼서 조금씩 이제 게임을 끊었죠. 야. 이렇게 3년 동안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끊게 됐습니다. 완전히 끊은 것은요, 이제 독서를 이제 시작하고 나서 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서가 게임보다 재밌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은 네. 30대 때는 저도 네. 자, 게임밖에는 몰랐어요, 네. 솔직히.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네. 이 10년 동안 게임을 했더니 이제 네. 50견이 왔어요. 예. 그리고 목 디스크도 약간 있었고 네. 제가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어서 아직은 모르지만 네. 게임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좀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신다면 네. 건강해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독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독서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네.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예, 전에는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예. 좀 비관적인 그런 이제 성격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너무 네. 밝아졌고요. 일단 그리고 사람을 좀 타인을 제가 네. 경쟁자로만 봤었는데 네네. 지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독서의 가장 좋은 점은요. 네. 일단 자기 자신의 내면을 네. 성찰하는 점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와 또 국가까지 생각하게 되는 좀 폭넓은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점이고요. 네. 세 번째는 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남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네.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독서가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게임 중독자였던 삶에서
네. 완전히 지금 작가로서 완전히 변모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삶을 완전 바꿔준 거잖아요. 네, 네. 야, 그렇게까지 참 성과를 내기도 참 어려운데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제가 그 독서를 네. 하면서 네. 책을 내니까 네. 주변에 같이 일한 동료가 있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네. 내 주변에 바뀐 사람은 김 차장밖에 없다. 아, 사람이 안 이런, 바뀌는 건데. 네네. 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야. 그래서 아, 내가 변하긴 많이 변했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지금 독서를 네. 시작하지 않거나 네. 지금 관심이 조금 생기신 분들은요. 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네.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독서에 흥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해주고 싶은 말은요. 네. 독서는 천천히 네. 뭔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저처럼 10년 정도 하면 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루에 5분이라도 네. 책을 읽는다면 네. 분명히 네. 3년 후에는 뭔가 변화가 네.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독서를 시작할 때 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독서는요, 네. 우리에게 인내력도 물론 요구하고요. 네. 또 이 다른 이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유혹이 많죠. 그 유혹을 네. 이겨내는데 네.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이겨내면서 네. 그 하루에 5분이라도 책을 잡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는 선택을 참 잘했다. 오늘 김 작가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성공했다. 네. 아마 그런 말을 하게 될 날이 네.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읽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독서나 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관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네네. 이 독서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나요?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지금 네. 독서를 네.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번태기가 있어요. 네. 네, 이 연애를 해도 네. 이 남녀 간에 번태기가 있는데 그렇죠.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사용했던 그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네. 그러면 2주 후에는 분명히 문자가 와요. 네네. 네, 책을 반납하라고. 네. 그러면 이제 페널티가 있거든요. 네. 책을 늦게 반납하면 이제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못 빌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강제적으로 네. 그런 습관을 이제 가져보시면 독서 습관이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 인간인지라 네. 매일 그 습관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네네. 그럴 때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네. 같이 예, 도서관 책을 읽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을 볼 때 네. 제가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하신다면 네. 계속 독서 습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